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자, 3교시 마지막 시간, 미래에셋증권의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께서 또 준비해 오신 자료들 쭉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하고 오랜만에 뵙죠? 네. 네. 요즘은 거의 10개월 만인 것 같은데 가벼가 새롭네요. 요즘은 기분 어떠세요? 기분이요? 네. 뭐 장을 바라보시는 뭐 시각이나 장 상황이 워낙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네, 뭐 기분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일일이 이제 거기에 좀 대응을 하는데 많이 에너지를 좀 소모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자료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차근차근 그냥 하나씩 좀 들어보죠. 어떤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일단 최근에 워낙 그 시장 상황이 좀 급변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일단 뭐 대략적으로 좀 시장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좀 멘탈 관리가 되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뭐 특별히 이슈 관련해서 뭐 말씀드리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 좀 드려보면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월가의 투자 구루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존 템플턴 경이라고 한 분이 있는데 예. 이제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 강세장 같은 경우에는 비관 속에서 태어나서 이제 회의 속에서 자라고 그리고 낙관 속에서 성숙되고 이제 행복 속에 죽는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게 지금 상황과 좀 빗대어 봤을 때 어떤 것 같냐 라고 예. 얘기를 하면 저는 일단 이제 저희가 팬데믹 이후에 보면 그러니까 지난해 말까지 그러니까 되게 너도 나도 좋은 장세가 예. 계속되지 않았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제 와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의 시장에 대한 비관 논의 상당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앞에 그러면 진짜 강세장이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재현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뭐 저는 일단 지난 한 2년 동안의 그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강세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예. 일단 최근에 좀 크래시가 난 부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 내지는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에서 좀 이 자료를 좀 가져왔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그러면 준비해 오셨네요. 네, 뭐 아무튼 뭐 1월 달에 글로벌 금융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하게 된 원인이 뭘까? 뭐 지금 저희 앞에서 송승훈 선임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김상훈 매니저 그 애널리스트 분까지 잘 이제 설명을 해 주시기도 했었고 워낙 이제 많이 들으셔 가지고 아시고 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좀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준의 이제 스탠스가 좀 강력하게 변했던 부분들. 워낙 뭐 앞에서 연준 얘기도 많이 했었고 이제 오늘부터 또 FOMC 회의가 또 들어갈 예정이죠. 또 하나 이제 지정학적 관련한 불안이 최근에 좀 많이 커졌죠.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관련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과 관련 확산인데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 날 아침에 나와서 오미크론 관련한 내용들을 좀 계속해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기는 한데 지금 시장의 이슈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오미크론 때문에 막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연준의 강경한 스탠스 변화 그리고 지역적 불안이 좀 더 크게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고 또 가상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크게 하락을 했었고 네. 이제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좀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대치 자산 쪽에서 보면은 뭐 금리라든지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강세 국면을 좀 유지하고 있고 예. 다만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저는 제한적인 강세가 될 것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실제로 달러 강세는 미국 쪽에서도 좋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도 이제 인정하기에는 좋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뒤에서 나오는 이제 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낮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달러 가치 강세가 인정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최근에 뭐 비트코인에 약간 그 자리를 내준 격이 있긴 하지만은 예. 이제 금과 같은 안전자산 쪽에서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해서 일단 유가가 올라가느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유가는 좀 상당히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수요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공급적인 측면, 그러니까 주요 산유국들이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원활하게 공급을 하지 않다고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수급 상에 이제 미스매치가 발생하게 있는 거고 이제 여기에 좀 더 기름을 더 얹은 참 얻는 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불안이 좀 더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면 미국 물가에는 도움이 되는 것도 카드로 활용을 하겠네요. 듣고 보니까. 이거는 좀 큰 그림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지난해 4분기 정도부터 좀 보시면 네. 실제로 이제 그때부터 연준의 스탠스가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서 갑자기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그렇게 받아들일 것도 아니고 이미 이 부분은 이미 2, 3개월 전부터 시작이 됐었다. 네. 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뭐 달러의 움직임과 인플레이션과 좀 연관을 지을 때 그럼 결국 이제 그 중간 고리에 뭐 여러 차례 들으셨겠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많다 보니까 수입을 또 다양한 국가로부터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수입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유가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품 가격, 서비스 가격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게 될 거고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연준의 스탠스 변화와 좀 연관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렸어요. 네,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달러가 정말 뭐 주구장창 올라갈 거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을 거다. 다만 이제 제한적인 상승은 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뭐 지금 이제 저희가 장 상황이기 때문에 좀 리얼타임으로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참고할 때 보는 화면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제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 가치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현재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좀 보이고 있긴 한데 일단 이제 직전 고점 라인이 한 97 정도 라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레벨을 좀 넘어가기에는 당장에는 좀 부담이 있는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 이제 트레이딩 뷰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거 같은 경우 뭐 스크롤 바를 이용해서 역사적인 뭐 전고점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실 때 좀 활용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 금리 관련한 이제 부분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잠시만요. 이제 금리 관련한 부분들 좀 많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새해 들어서 상당히 좀 급격하게 올라간 부분이 있다. 제가 따로 장표도 준비하긴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러니까 지금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다들 이제 용인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어그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속도인 것 같아요. 네. 올라가는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좀 시장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 금리 올라가는 부분과 달리 지금 시장이 좀 크게 좀 크래시가 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전반적으로 미국 3대 지수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주 지지구가 전부 다 좀 이탈하는 이제 모습이 좀 최근에 나타났다라는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그러면 올라오는데 과연 얼마나 좀 걸릴까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내용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좀 세 번의 트리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1월 첫째 주에 12월 FOMC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양적 기축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좀 시장이 좀 크래시가 나타났었고 예. 또 하나는 둘째 주에 연준 의장 으로 지명된 파월이라든지 또는 부의장으로 지명된 브레이너드 청문회가 있긴 했었는데 오히려 이 앞단에 보시면 파월 의장 청문회 결과 이후에는 시장이 올랐어요.
어느 정도 다 시장이 뭐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생전 브레이너드 부의장 청문회 이때는 시장 약간 쇼크가 있었죠. 네. 왜냐하면 이분이 천상, 네, 비둘기파였는데, 비둘기파였는데 이게 청문회 자리에서 너무 강경하게 또 발언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그런 충격들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월 셋째 주에 들어서면서 이때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지해야 되는 구간에서도 지지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다양한 요인들이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대한 이제 긴축 우려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안들. 근데 특히 이 긴축 우려 관련해서는 주요 IB들 쪽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원래 이제 그 청문회 전까지는 적어도 이제 3692에 25BP씩, 그러니까 0.25%씩 뭐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었다라고 하면, 야 아니야, 지금 계속 시장에서 얘기한 거는 연준이 삐그덕삐그덕 네. 연준이 비하인드 커브라고 해서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시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우려하고 있는 그 물가 상승률 뒤에, 그러니까 너희가 너무 대응을 못했어, 그러니까 실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워낙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한 번에 50bp 0.5% 포인트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나왔던 양쪽 긴축관에 대한 내용들이 원래는 이제 적정 시점에서 시작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었었는데, 이게 시점이 상당히 좀 앞당겨지기도 하죠. 심지어는 이제 거기에 1월달에 뭐 인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같이, 물론 이제 당장은 시장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없긴 했었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지난주 목요일과 그리고 월요일의 장중 움직임을 보면 정말 극단적인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거의 한 10년 내에 전혀 보지도 못했던 그런 장중의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시장에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 또는 뭐 시장을 지지하는 전반적인 수급의 멘탈 이런 부분이, 네, 상당히 좀 약화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중이 나스닥 같은 경우가 2% 떠서 시작을 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5%니까 장중 움직임은 거의 한 3-4%대로 움직였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시간을 확인을 하는데 그때가 한 4.5%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때부터 다행히 이제 비트코인 같이 돌려서면서 이제 우상향에서 상승 반전에서 끝나는. 그러니까 월가에서도 보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이런 극심한 이제 변동성의 움직임들은 이제 본 적이 없었던 거고,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좀 나타나고 있다. 지금도 보면은 이제 선물 가격 자체가 좀 빠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네, 오늘 이제 장후에 발표되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라든지 또 이제 유럽 상황까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시장을 약화시키고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럽장은 지금 어때요? 유럽장은 이제 어제 유럽장이 좀 크게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보합권 또는 이제 좀 떠서 시작을 좀 하고 그러네요. 있고요. 그나마 좀 안정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스톡스가 0.5, 영국 FTSE는 한 1% 정도 오르고 있네요, 지금은. 근데 나스닥 선물은 한 2% 정도 빠지고 있죠. 네. 알려주실 내용들은 대강.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네,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되고 있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한 좀 화면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지금 지난해 연말하고 지금을 좀 비교해 본 첫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한 종목들이네요. 표를 한번 다시 한번 계속 볼까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 10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수를 같이 넣어놨는데, 지금 보유 잔고거든요. 네, 보유 잔고 기준으로 좀 보시면, 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루시드라든지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나스닥 대비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건 주가가 저렇게 흘렀다는 뜻입니까? 그렇겠죠? 아니면 뭐
매도해서 처분하신 분들이 많으면 또 보유 잔고가 줄어드는 걸 테니까. 네, 그렇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제 보유 잔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가 금액 기준하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장중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ARM을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좀 이제 철회하겠다라는 내용도 좀 같이 들리고 있어서 이 부분은 오늘 어떻게 좀 시장에 반영이 될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라든지 테슬라, ASML,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시장 평균 하락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상대적으로 뭐 해스브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소비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이제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1월달 동안에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전반적으로 이제 주요 섹 S&P 500 내 11개 주요 섹터별 중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가 워낙 좋은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유가 상승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필수 소비재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동반해서 가격 상승이 될 때 그 가격 상승과 관련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느냐, 즉 프라이싱 파워가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은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대표적으로 P&G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섹터별로 보면 이제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반반 정도인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은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역대급 실적을 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보다는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은 이제 금융주가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보시면은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IT 경기 소비재 비교적 총 비중이 큰 업종들 같은 경우가 네. 상승 종목이 상당히 낮고 하락 종목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 장세의 좀 특징이다라고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황색이 많은 업종이 요즘 안 좋은 업종이네요. 그렇죠. 이게 좀 하락을 의미하는 거고요. 회색이 네. 많은 업종이 좋은 업종이 그렇습니다. 네. 주가가 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뭐 지금 1월 달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제 나스닥 종합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1970년 71년 이후부터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가장 퍼포먼스가 좋지 않다. 지금 이제 이게 지난주 금요일까지 기준으로 본 거고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더 깊네요, 지금은. 더 깊지는 아니 만약에 이제 오늘 빠지게 오늘 되면 빠지면, 네, 네. 더 깊긴 하겠지만 뭐 일단은 아직까지 좀 괜찮은 모습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나스닥 지수가 이제 나온 이후에는 가장 안 좋은 이제 퍼포먼스를 기록을 하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일단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저는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두 가지로 크게 좀 야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하나 같은 경우가 일단은 이번 주에 주요하게 발표된 기업들 중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계시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내일 테슬라 그리고 내일 모레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실적 요인을 좀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베이스예요. 잘 나와야 돼요. 일단은 잘 나올 걸로 기대되고 있죠. 네, 잘 나와야 합니다. 잘 나와야 그나마 좀 시장에 빠지는 부분을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 이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목요일 날 예정 새벽 4시 반에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어떤 코멘트를 날리느냐가 되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좀 톤 다운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을 본다면 네. 왜냐하면 뭐 기본적으로 연준이라고 하는 자체가 듀얼 맨데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연준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과 고용 창출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네. 한편으로 보면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것도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앞에서 뭐 괜히 그 존 템플턴의
문구를 가져온 게 아니라 실제 팬데믹 이후에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으로 유입이 됐었고 그리고 국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외로 상당히 많이 눈을 돌리는 시점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갑작스럽고 지금 1970년 이후에 1월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불안정한 이런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뭐 얘기 나온 것 중에 기본적으로 미국 가계 자산을 구성하는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큰 충격이 갈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그런 부분들이 지난 2년 동안에는 우리가 부의 효과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당히 응축되었던 그러한 수요들이 이연 수요 또는 보복 소비 이런 걸로 좀 나타나서 지난해부터 뭐 인플레이션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는 높을 대로 높아지고 있는데 네. 소비가 꺾이면서 경기가 꺾이는 이런 모습들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지금 상황에서 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높지는 않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네. 일반에서는 그런 가능성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볼 만한 게 이 장표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 가계 자산도 좀 크게 감소하기도 했었지만은 그 이후에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가계 내에서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 자산 규모가 보시면 팬데믹 이후 기간 동안에 거의 한 1.8배 정도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그리고 이제 역대급이죠. 지금 보면 미국 가계 내에서 이제 주식이라든지 이런 뮤추얼 펀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상당히 역대급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 글쎄요. 과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자고 경기 침체까지 아까 뭐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경기 선행 지수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제가 뒤에도 준비하긴 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조업 관련한 지표들이 크게 좀 꺾이는 모습들이 같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 점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미 지금 시장은 미국의 경기 침체를 선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는데 지금 제가 앞에 보면 이렇게 매주 FOMC 구성원들이 이제 발언들을 좀 정리해 놓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분들은 올해 투표권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사진들은 다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은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중에서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만 디폴트로 갖고 있고요. 나머지 총재들은 이제 1년마다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이제 갖게 되는데 올해 이제 투표권은 없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 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부분이 뭐냐면 그 샌프란시스코 연 총재인 메리 델리 총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 올해 연준의 정책은 상당히 밸런스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균형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책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다른 목적과 뭐 고용 안정이라든지 또는 소비 촉진이라든지 또는 금융시장 안정 이런 데 대한 이 네. 성장 정책들 간의 균형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도 상당히 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올해 연준이 타이밍이라든지 정책을 어떻게 봤을 때 지난해 이미 그런 부분들을 좀 경험했기 때문에 올해 그런 타이밍이나 또는 각 정책들 간의 그 균형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뭐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 그런 봤을 때 지금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이미 제가 이제 계속 뭐 기대 네. 관련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좀 충분히 반영이 됐고 어느 정도 알아먹었을 것 같아요. 알아먹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번에도 좀 톤다운 되는 분위기가 된다라고 하면 네. 실적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전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저점 하방 경직성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는 타이밍을 좀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일단 제가 오늘 그 장우석 부사장님 네.
대타로 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지금 최근에 기업들별로 좀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아무튼 이제 장 전에 좀 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가져온 거는 뭐냐면 일단 JP모건 쪽에서는 지금 너무 과하게 오버던이라고 해서 너무 과도한 매도 국면에 와 있다. 네. 과한 국면이다라고 일단은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좀 여러 지표들도 확인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의 투자 심리 같은 경우도 팬데믹 이후 그 저점 수준까지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장의 공포 지수라고 했을 때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고점, 그러니까 지난해 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크게 시장이 좀 출렁거렸을 때 그리고 뭐 중국의 부동산 위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이 확대됐을 때 올라갔었던 그 수준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약간 시장의 과매도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장전에 보니까 이제 웰스파고에서 나이키에 대한 좀 의견을 업그레이드 했다. 이제 투자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업그레이드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보면은 코로나 피해주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이제 항공주를 많이 뽑고 있죠. 항공주를 좀 많이 뽑고 있는데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산업재 섹터에 들어가 있거든요. 산업재 섹터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버넨버그에서는 이제 델타 에어라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투자 의견을 좀 업그레이드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그 경기 소비재 쪽에서 네. 그나마 좀 상승한 기업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뭐 로얄 캐리비언이라든지 이런 향후에 팬데믹 그러니까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주가 움직임이 나름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제가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내용을 좀 쓰진 않았지만 이미 남아공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점을 지나서 픽아웃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보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오미크론이 처음 발견된 이후에 한 30일에서 45일 정도면 정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2월 중순 정도를 대체적으로 좀 보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미국 내 이제 주요 IB들에서 보시면은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시그널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가 테슬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담아도 된다라는 좀 내용을 담은 부분들이 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이제 현금 주고 이제 인수한다는 이런 부분도 좀 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그러니까 어떤 빅테크가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가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들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런 빅테크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현금 을 좀 네. 들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수준을 좀 들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어가잖아요. 1조 달러가 넘어갔는데 시총 대비 평균적으로 한 1에서 2%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조 달러니까 1%가 되면 이제 상당한 수준을 좀 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네, 비즈니스 확장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지난해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S&P 500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난해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하락을 했었고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 들어가 있는 예, 성장주 예. 펀드 성장주 성장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성장 기업들 같은 경우가 보면은 시장 평균 대비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좀 겪고 그렇죠? 있고 네. 네. 오히려 상당히 높아서 그러니까 가격이나 밸류가 너무 높아서 접근하지 못했던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서도 아마존이나 또는 이제 제프레이슨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톤다운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네. 지난주에 실적이 나왔었는데 별로 실적은 잘 나왔는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으로 좀 나오면서 네, 최근에 좀 톤다운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정도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여주신 뉴스 사이트는 뭐예요? 이거요?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CNBC라든지 네, 제가 이제 보통 저거 말고 좀 전에 보여주셨던 따로 정리해 오신 겁니까 저거요? 이거요? 예. 이거는 그 유료입니다. 네. 유료 캡처해 오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아이디 좀 알려주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쯤 나아질 것 같으세요? 그냥 개인적인 느낌. 오랜 동안 장을 바라보신 김석환 네. 연구위원님께서 뭐 이 분위기 뭐 계속까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뭐 당연히 반등도 하고 아유 이런 일도 있었네 할 때가 올 것 같은데. 있겠죠. 근데 그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솔직히 지난 한 2년 동안 네. 그 조정다운 조정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물론 이제 중간 중간에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변곡점들이 있긴 했었지만은 지금처럼 시장에 크래시를 줄 만한 그런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 뭐야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조정들은 없었다. 지금 주변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2011년 이후이긴 하지만 한번 움직임을 보시면 S&P 500의 주가 흐름이 있고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뭐 이동평균선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꽤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네. 꽤 중요할 때가 많은데 지금 주요하게 보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한 대략 한 5번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 그러니까 20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나서 일단 다시 그 흐름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이번 1분기 정도가 올해 시장 방향성을 탐색하는 탐색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지난해까지는 너도 나도 좋은 장세였다라고 하면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차별화 장세 그리고 이제 가는 기업들 중심으로 또는 가는 테마 중심으로 가는 섹터 중심으로 포트 재편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근데 워낙 1월 달에 빠르고 강하게 두드려 맞긴 했어요. 네, 두드려 맞긴 했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리바운드 됐 는 모습들이 이번 주에 좀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3월 FOMC 회의 전까지는 좀 계속해서 탐색하는 구간들 그러니까 계속 좀 피말리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3월까지 네. 빨리 바이든의 지지율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네, 연관이 돼 있지 않을 생각이 됩니다. 네. 채팅창에서 좋은 질문 하나 어떤 분이 하시긴 하셨는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언제 실적 발표한다고요? 오늘 하게 되죠. 네. 아마존도 곧이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곧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번 주는 아니고요. 이번 주 어디였죠? 이번 주 일단 주요하게 볼 만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있고요. 그리고 내일 테슬라. 테슬라. 이제 미국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제 목요일 날 애플이 있게 됩니다. 네. 뭐 실적은 뭐 대충 예상한 대로 나오고 난 다음에 문제는 포워드 가이던스일 텐데 맞습니다. 네. 가이던스 내놓겠죠? 가끔씩 가이던스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소통을 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워낙 네. 또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제 비중이나 이런 게 크기 때문에 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올해 어느 정도는 이제 예상을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어닝스 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네, 어닝스 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좀 강점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를 좀 더 사업을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거기에서 우리 경영에 좀 위협이 되는 요인들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정도는 이제 코멘트할 가능성이 높죠. 네. 네. 미래에셋증권의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오늘 장우석 부사장님 대신 나오셨는데 계속 나오시면 어떻습니까? 네? 계속 나오시면 어떻습니까? 와이프가 싫어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오늘 그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보는 그 화면들 같이 좀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네. 네. 원활하게 좀 되지는 않았는데 네, 내일은 좀 그렇게 하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스닥 선물이 한 2% 넘게 빠지고 있는데 요즘엔 뭐 장 초반에 보면 몰라요. 어제도 새벽 4시 이후에 또 뭐 달라졌다 그러니까. 그렇죠. 정확히는 이제 3시 이후에 시장이 좀 급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긴 했었는데 예. 이번 주는 좀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이런 모습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김석환 선임 연구위원님, 얼른 집에 돌아가시고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에서 마무리할게요. 10시 43분 장 시작하려면 약 한 50분 정도 남았는데, 뭐 하루 이틀 투자할 거 아니니까 뭐 잘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뭐. 예. 자, 여기서 저는 물러가고요. 내일도 저희 시황 중심으로 특집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